이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4연승을 무조건 풀어줬습니다. 제 4경기로 대란 중에 토스 제일 잘 잡는 선수는 전성우였고 토스 중에 토스 제일 잘 잡는 선수는 돈재욱이에요. 여기서 이기면 그냥 결승이야 이 선수는요. 네, 근데 한번 약간 환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 게 왜냐하면은 도쿄에서 기다리는 선수들도 만만찮기 때문에 아 송병규 아니면 김태경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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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이게 시야가 짧았는데 멀리 안 가면 이 선수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전사업과 도대역 특히 한 명은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도 한 명 올라가다 결승까지 가야죠. SK텔레콤이 4명이나 8강 갔는데요. 네, 동쪽전. 추폭령입니다. 테란 대 토스턴입니다. 4경기가 동쪽전이에요. 자, 먼저 테란. 전사 선수 진영입니다. 파란색 테란. 예. 오. 일단, 고족 선수는, 뭐, 역시나, 예. 네. 정말. 다전제, 뭐, 이제 8강이 3전 2선제로 펼쳐지다 보니까 첫 경기는, 예, 네, 깔끔한 어떤 그 초반 전략으로 승리를 잡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게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8-1-5라는 맵에서 박태민 선수하고 전상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초반 그 치즈러시 벙커링을 통해서 박태민 선수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근데 네. 아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다들 했는데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그쵸, 없어요. 예, 같은 팀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냐. 무조건 최대한 승리에 가까운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뭐 특히 예. 이제 전상 선수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정찰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예, 전상욱 선수가 이 8강에 올라오기 전 박성균 선수에게 당했던 1패도 정찰이 늦어서 그걸 역용한 박성균 선수의 승리였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도 똑같이 적용한 네. 거예요 지금. 아 네, 같은 팀이라는 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전상욱 선수.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켜서 실패를 하더라도 상대 테란이 다수의 일꾼을 초반에 이제 동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면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들켜서 실패를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토스가 피해를 입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뭐 조선 선수 그래도 아니 이렇게 빨리 프로브가 오면 나가봐야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본진 밖으로 병력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보기 봐야죠 그래도. 뭐랄까요? 아, 예. 이 뭐냐면 이 프로브가 내본진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는 잡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뽑아서도 네가 뭘 할 줄 알고 있다. 네. 네 이거 전진 플레이를 이미 예측하고 네. 싶은 일을 하는 건데요. 야, 페럭스 두 개째. 유럽 좋죠. 뭐, 억지로 정착할 필요가 야, 없고. 아, 전상욱 선수가 선배다운 모습이네요. 네. 네. 네 뭐랄까요. 그, 일꾼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본진에 있으니까 지금 건물을 소환해야 될 일꾼이 내본진에 와 있으니 전진 건물은 아니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뭐? 예. 자, 아무튼. 하지만 베르크 네. 죽여진다고 다 끝나는 건 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게이트도 아니고 네. 아 그거를 알아서가 혹시 아니라 그냥 원래 구상했던 게 투가락이었던 건가요? 뭐 예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무튼 적병력이 곧 오는데 베르크 죽여도 병력 찍으면 네. 두 선수가 같은 팀이라서 상대를 좀 예. 부담을 안 느끼나 본데요 서로. 에 뭐랄까요 그 예 이렇게 되면은 네. 거의 이제 질러서는 좀 어려워졌죠. 예 이래 게스트 채치도 하고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 드래곤이 나와주면 물론 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예 일단은 지금 이 전진 플레이였던 예 이 지역은 사실 버린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머리를 조금만 줄여준다면은 도재욱 선수는 본진에서 데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예 네. 예, 거기다가 예
만약에 드래곤이 나올 때까지만 어느 정도 버텨주면 싸움이 되긴 되죠. 근데 야 이거는 SCV 동반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거는 막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린 숫자가 이미 꽤 모였고요. 자 질럿 이만 포기해야 될 게이트 지키느라고 네. 힘 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본진에서 게이터가 완성돼서 드래곤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야, 가서 올라가서 네. 벙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네. 전상 선수가 도적 선수가 전진 플레이를 한 것을 알고 투배락을 딱 한 거라면은 정말 이거는 전상욱 진짜 최강인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일꾼이 내 본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른 타이밍에 보낸 일꾼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보낸 건 다름없는 일꾼인데 두 기를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앞마당에 있는 건 원게이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꾼을 잔뜩 동원해서 그걸 깨면은 깨더라도 테란이 일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스가 전진 플레이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토스가 손해본 게 사실 별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되면 토스가 무지하게 손해본 거죠. 네. 이거는 예. 자 전성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앞마당 천천히 가져갑니다. 이미 포인트 땄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습니다. 네. 글쎄요 과감하게 뭐 승부를 봤어도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전성 선수는 아마도 이 경기는 뭐 내가 잡았겠거나라는 어떤 그 생각을 속으로 할 것 같네요. 네. 예, 확실히 이기려고 예, 멀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매팩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진짜 두 선수가 연습할 때 전상 선수하고 연습한 선수, 도지혁 선수하고 연습한 선수가 완전히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 갖고 예, 위치도 다르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성욱 선수는 이거 스파이라도 집었나요? 이거 네, 도지혁 선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렇게 훤히 보고 있는지. 네, 근데 지금 글쎄요. 뭐 어쨌든 전성욱 선수가 유리하고 좋은 건 맞는데, 예, 네, 일단 상대 게이트웨이가 늦었고 전주 플레이 잘 막았고 지금 확실히 많이 보유했었던 이 머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 수비로 이용하고 벙커도 짓고, 예, 네,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지혁 선수가 좀 기회를 준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시간이 생겼죠. 그렇죠. 예, 아까 전에 그 SCB 몇 기 몰고 해가지고 쫙 올라갔으면 정말 토스가 막기 어려운 그림이었는데 말이야, 그때. 네. 도적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이고요. 야,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도적 선수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예, 드래곤들 전진 배치 시켜갖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런 도적 선수의 신인다운 정신 되게 훌륭한데, 그러면 셔틀 뽑아놓고. 네. 근데 하여튼, 지금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도재욱이 손해를 많이 받고 전상 선수가 인구수도 테란이 오히려 초반인데 토스보다 많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재욱 선수 인구수가 좀 더 많고 그러긴 한데 이 정도 인구수 상황이라면은 테란이 이게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멀티도 빨랐고 근데 그 도재욱 선수가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도재욱은 특정 단계에서 인프라 딱 갖춰진 이후에 인구수 늘어나는 게 다른 선수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렇게 터져나가는 선수란 말이죠. 그 물량이 자 로버텍스 서포트가 완성이 됐고 좀 다시 한번 이제 도적 선수가 앞서 좀 깔끔하지 못한 시작 가지고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도적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없던 기회가 일단 살아났다는 점에서 도적 선수에게 긍정적이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리버 아케이드마저도 맞아떨어져 준다면 네, 오히려 그 불안했던 출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저 리버의 활약이 빛을 발했을 경우에 완전히 입장이 뒤바뀝니다. 아, 물론 이제 요 태클까지 확인되었지, 현덕 선수가요. 아, 근데 이렇게 정찰이 된 상황에서, 예, 리버의 의도를 알고 있어도 물론 당하는 때도 있기는 있죠. 근데 지금처럼, 예, 의도를 알아차리고 전성기 당할 것이라 보기 좀 어렵고요. 예. 예, 뭐 봐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일단 리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가게 만들고 오히려 더 하나의 확정을 이 타이밍에 가져가면서 제가 볼 때는 전상욱 선수가 좀 시간을 준 게 물론 전상욱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전에서 역량이 워낙 단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상욱 선수에게 힘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네. 상대가 도재욱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준 거를 후회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근데 정확한 정찰 타이밍으로 핵심적인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버 그리고 제 2멀티 네. 실수만 안 하는 전상 선수. 일단은 초반에 수비에 전상 선수가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맵일수록 테란이 코스의 어떤 필살 플레이에만 당하지 않으면서 서로 반땅 이런 형태로 가면은
어떤 깜짝 캐리어나 이런 거에만 당하지 않으면은 진짜 테란이 괜찮거든요. 이런 2인용 맵이고, 네, 어떤 러시거리 경로가 루트가 다양하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루트를 단순화시켜서 플레이하는 이런 그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지금 트리플렉서스의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벌처가 공략하기 위해서 갔지만 뭐 드래그 한 개 잡고 프로브를 어떤 잡았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1시 쪽에 멀티가 도적 선수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버가 대박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도 순수하게 도적은 물량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물량으로. 예, 네, 그 굉장히 그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도적은 여타 선수들하고 물량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아직 그 물량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떤 그 결정적인 네. 변수예요 그건. 야 결국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리버가 변수예요. 셔틀 리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만약에 어쨌든 초반을 넘기면서 살아난 도적 선수가 이 네. 러쉬만 거의 깔끔하게 막아낸다면 완전히 기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도적 선수 쪽으로. 전제 벌써 중앙지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적은 병력이 네. 많지 않아요. 괴수 모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면은 전사옥 선수는 테란하고 나하고 상대방 프로토스하고 뭐 이렇게 멀티도 뭐 타이밍도 비슷했고 어쩌고저쩌고 뭐 2인용 맵에서 네, 그냥 맵 반으로 가르고 쫙쫙쫙 멀티 늘리고 막 이렇게 싸울 법도 한데 야. 비교적 전사옥이 가지고 있는 병력에 비해서는 네. 빠르게 지금 전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야, 전상훈 선수의 판단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서둘러서 올라갔으면 막힐 가능성이 농후했거든요. 근데, 예, 네, 여기서 이쯤에서 중앙 쪽에 자리를 잡은 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도적 선수가, 전설 두 개를 다 동원합니다, 지금. 아, 본팀 쪽, 크게 흔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병력들은 전진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 자리 잡았는데, 셔틀 하나 깨졌겠죠? 근데 리버 두 개가 달아났어요. 네. 전상훈의 중앙 병력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근데, 이 위기가 딱 끝나는 순간이, 바로 또 도제욱의 위기로 네. 바뀌는 이런 경력 여기서 굴리면 안 되죠. 굴리면 안 되죠. 이런 요거 만큼 바로 네. 도제욱의 위기로 전환시켜야 되는 전사욱의 병력 이름 어떡합니까. 저거는 정말 전사욱답지 않은 실수였는데 어쩌다 저런 실수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도 지금 셔틀 두 개를 만약에 다 잡았으면 사실 이 병력으로 쭉 올라가도 되거든요. 하나 살아남았고 리버는 얼마 정도 사는지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 도제욱이 굉장한 위기가 될 뻔했었거든요. 네. 지금 네. 저 리버 두 개 셔틀 둘 투자도 그래도 많이 네. 했는데 큰 대박은 그래도 지금 어떤 그 발업 질럿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후속 병력과 합세해서 압박해서 좀 더 코너로 몰 수 있어요. 전상훈 선수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기보다는 이제는 풀어서 전진할 때가 됐거든요. 도저우기 병력들이 또 계속 아래 본진 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발업 질럿은 언제쯤 준비될지 있네요. 준비됐어. 시간 벌었어요. 그냥 셔틀 좀 더 시간 벌었어요. 그냥 바로 뚫는 거는 전상훈 선수의 어떤 유인 작전에 넘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고 도적 선수는 네, 좀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상욱이 언제 시드 모드를 풀고 네, 공격을 시작할지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지금. 조금 더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쨌든 도적 선수가 여전히 위기를 맞고 있긴 하지만 병력을 나눠서 어떤 포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다는 점은 일단 좋습니다. 네. 중앙 쪽에 벙크까지 보다 확실히 자리를 잡습니다만은 깊숙이 만들어갑니다. 천천히 가고 있어 전상웅. 네, 이거는 만일에 대비한 뚫는 플레이를 확실히 막겠다는 네. 의지죠. 벙커까지 지은 거. 근데 이렇게 안 올라오면 굳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걸 무리하게 돌파할 필요는 없어요. 네. 움직일 때도 없애야지. 네, 근데 그 여기서 도적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는 게 그 11시하고 앞마당 사이에 있는 멀티 아니겠습니까? 12시 정도에. 네, 여기인데 여기는 테란이 진짜 예, 반부만 접근해도 탱크의 CG 모드 포격이 닿는 곳이니까 더 이상 멀티할 데도 없고 정말 도제욱이 무서운 거는 싸움을 하면서 멀티가 계속 늘어나고 물량이 눈더미처럼 점점 싸움을 해서 소모를 하는데 나오는 거 더 많네. 이런 게 이제 도제욱이 제일 네. 무서운 면이라는 건데 전상욱이 굉장히 요소를 지금 차지했습니다. 도제욱 선수의 발전 가능성이 일단은 예, 제동이 걸리긴 네. 했어요. 이번 셔틀 들어가도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으면 못 들어가네요. 자, 이거는 좀 손해를 봤네요. 네, 저병력이 들어가서 하이템플러 사이너스톱 때까지 시간을 더 벌어가거든요. 앞마당 쪽에 있는 병력 아니면 지금 자리를 잘 잡아야지 도제욱 선수는 괜히 빨려 들어갔다 갖게 가면 안 되거든요. 하이템플러가 완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시간을 못 벌었어요. 네, 전상 선수가 맵 이해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형태의 맵일수록 정말 하나의 요소를 딱 차지한 다음에 테란이 자리를 잡으면 프로토스가 정말
마치 그 막 그 무공 뭐 이런 거 혈도를 예, 눌린 사람처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야, 그런 요소가 네.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전장 선수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 네, 무리하게 운영을 해서 덮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고 있어요. 네. 아주 박성규 선수처럼 차근차근 빈틈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뒷공간을 노리고 있어요. 예, 이거 다음 주에 두 턱 깨내거든요. 예, 도지혁 선수가 사실은 마땅한 그 해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네요. 네. 네, 오히려 유닛의 손실을 봤는데 지금 내려오죠 지금 도정 선수. 자, 하이템프를 지켜내고 병력들이 이렇게 분산됐어요 전사욱이요. 네, 뭉쳐있진 않습니다. 뭉쳐있는 탱크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쨌거나 병력 일부라도 뒤로 물리게 한 다음에 모아서 오는 건데. 자, 탱크 보인대 어딥니까? 탱크 보인대 터져나오는 물량은 정말 많이 많죠. 거의 다 죽었어요. 마이너가 먼저 거의 다 없어졌고 탱크만 걷어내면 예. 탱크만 먼저 한테플로 사이니터 그냥 보험으로 네. 깨워요 지금 도전 선수로 자 나온 병력 거의 지금 급격히 전사하게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잡자고요 전사 선수 곧 암차 나오거든요. 거의 이건 정말 예. 불가사의하는 예. 물량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한 세 군데는 적의 병력들을 분산시키면서 그냥 바꿔줬습니다. 물론 도적도 병력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도적 선수의 어떤 이런 점 때문에 전상욱 선수가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도적 선수가 센터를 걷어낸 게 좀 큽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거 뭐 어쩌고 뭐 정찰도 다 했고 뭐 리버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되고 되려면은 그 도적 퀴즈의 괴물 같은 물량을 통해서 이런 거밖에 없다. 근데 지금 같이는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데 달려들면 안돼 빼. 그러니까 이그 스타브레인 만약 했다 가정을 하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밀어서 뚫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참 그러니 도재욱을 예 괴수라고 한 표현이 참 잘 지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 선수 선수들 이제 9시 센터 갖다 놓고 다시 중앙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네. 결국 전성환 선수도 이제는. 네, 쉽게 경기를 끝내기가 어렵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네. 장기적 모드로 갑니다. 자, 마인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제는 하이템플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또 하나는 도적 선수에게는 비장의 무기인 멀티를 함과 동시에 아비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네, 16강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테란이 좋은 출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통해서 네, 순식간에 상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도적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상대편이 제일 센데 들어가진 않습니다. 흔들어지면서 네. 들어가요. 그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 때도 보면은 아비터의 의도 뭐 진작에 드러났었고 이거 그냥 설마 그냥 뚫는 거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드러났었고 그런 리콜에 대해서 이재호 선수가 어느 정도 대비도 다들 딱딱 해놨었거든요. 근데 대비를 해놓으면 그 대비가 부족한 대비가 될 정도로 더 많은 양을 리콜을 하면 돼. 네. 이렇게 해서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리콜 했어요. 네. 네. 개념이 약간씩 네.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네, 도재욱 선수는 어느 정도는, 물론 팽팽합니다, 지금 관계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왜냐면 프로토스가 지금 아비터 체제, 그러니까 테란을 상대할 수 있는 유닛 생산에 차질 없고 멀티만 제대로 돌아가면 네, 완성돼 지금 제재를 갖췄어요. 네. 자 물론 전사욱도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멀티 하나 정도로 깰 수 있습니다. 세 멀티 하나는 그런데 병력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쪽을 뺀다 반대쪽 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버리는 그 어떤 물지형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 128 곱하기 128 맵 카트리나 같은 이런 맵은 되게 넓게 느껴지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까? 이거 이 정도 물량이면 네. 언덕죠 이거? 탱크는 그냥 질러 가져가면 네. 다 뚫립니다! 저기 질러주세요! 네, 벌처가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는 탱크 모아야 돼요! 소수라도 네. 야, 탱크 모아야 돼요! 잡폭 공격! 자, 탱크 없으면 벌처는 완전 밥이에요! 아니, 지금 언덕 위에 있거나 말거나 지금. 네. 여기 더 밀리면 안 돼요! 더 밀리면 안 돼요! 코드 올라가 확장기잖아! 밀 수 있어요! 같은 점 먹을 수 있어요! 전성욱! 네, 어쨌든 전성욱 선수가 지금, 이 전선을 갖다가 좀 더 가로로 펼쳐가지고 그 이 전상훈 특유의 그 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벽을 만들어야지 도재욱 선수에게 3시 지역 멀티까지
어떤 확장을 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면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 11시, 12시에 11시부터 네. 깨야 지금 되고요. 지금 이 정도 자원을 먹었으면서 이만큼의 물량을 네. 뽑아내는데요, 말이죠. 결국 네. 또 리콜이 변수가 되나요? 네. 전혁 선수의 필살기 리필. 리콜. 네, 전성 선수의 지금 자원줄이 곧안 받아도 따라가는 거기에다가 워낙, 네. 워낙 주명력이 전방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리콜에 대한 어떤 대비가 지금 그죠, 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이재욱 때도 여기 리필! 아 리콜! 리필! 여기가 무슨 커피집입니까? 다방입니까? 자 리콜 들어왔어요. 야 리콜! 야 리필 한 방도 안 들어왔어요. 아 이거 대박인데요. 네. 자 이러면 전성 선수 나한테 물릅니까? 잠원 줄은 지금 어려워지고 이거 섹터니까 장당은 안 됩니다. 이거 결정적인데요. 네. 자 이제 방금 다스려는 얘기 왔어요. 아비터가 그 미사일 터렛에 대해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리필은 안 돼요. 네. 네. 흔들어놓을 때까지 성공! 아, 그러니까, 네. 네.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말하는데,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재호 선수의 이 메인 병력들이 센터에서 큰 싸움을 하자 말자, 서로 자리 잡으려고 얼쩡얼쩡 하는데, 갑자기 2단 리콜이 들어오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엄청나게 네. 중앙에서 변수가 펼쳐지는데, 갑자기 리콜이 그렇죠. 들어오는 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비터의 장점은 바로 후방을 노리면서 전방 배치되어 있는 주병력의 어떤 그 전열을 흔들어버리거든요. 네. 그 사이에 또 뚫어버리죠. 아, 경기 카운트가 벌써 또 40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전상호 왜 후회할 네. 일을 했습니까? 초반에 왜 도지혁 선수를 살려둡니까? 전상훈줄마저 막히면은 이내는 없어요. 전상훈 끝이에요. 야, 진짜 초반에 시간을 네. 주게 이런 경기가 나왔네요. 전쟁의 수준도 안 됐을 때 머리 한 7, 8기? 예, 이쯤 하고 SCB 몰고 올라! 그, 하지 않은 게 참 선수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자, 그 자원줄은 지켜냅니다. 병력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나는데 자원줄 끊기면 네. 어떡합니까? 못 나간다는 얘기 하네요! 이제는 이 지역이 지금 타격 받을 수 없는 상황, 받을 수 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입니다. 네, 아, 도지혁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 네. 그런 병력이 밀리는데 자원줄이 밀리면 다 밀린다는 얘기 하네. 뭐가 앞설 수 있습니까? 뭐랄까요. 이런 추풍력이라든지, 아, 블루스톰이라든지 이런 2인용 맵이고, 아, 2인용 맵이고 좀 자그마한 맵이고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정말 기술적으로 네. 싸워야 되거든요. 테란이 센터에다가 벽을 친 다음에 반딱 싸움 가져가면 대책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힘으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힘으로 해요, 도재우고. 힘이 얼마나 세면. 프로토스의 예, 네, 진정한 힘은, 예, 네, 이런 그 터프한 힘이라는 건, 그냥 힘이 아니라, 예, 네, 울트라급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지금 백돌이 작다고 다름없습니다. 자본줄이 끊겼어요. 백돌이가 안 돌아가면은, 작다고가 못 차이겠어요. 백돌이가 깨져만 작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내란이 거의 네. 안 올라갑니다, 전상호. 전상호 선수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원줄 다 끊겼네요. 제가 그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딱 싸움 한번 하고 나서 이게 난장판이 되고 막 여기저기 병력 흩어져 있고 그러면 테란이 그런 순간에는 제일 어렵거든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을 그런 어떤 그 보스보스를 재현하는 게 정말 테란은 까다로워요. 이런 상황이 돼갖고 막 난리가 나고 나면은 수습이 되게 네. 어렵습니다, 테라는. 지금 언덕절 저병력은 그냥 내려오면 사이닉 스톰이면 아마 스테시 필드 썰로 네, 되고요. 얼렸대고요, 네. 아, 이거 못 막겠는데요. 네, 대처법이 많습니다. 아, 병력이 안 나와요. 병력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아, 그나마 얼려서 각기 격파. 아유, 네, 길 막았는데요. 네, 근데 뒤쪽도 치면 됩니다. 아, 스톰은 1분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네. 카운트가 이제 3배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추가 병력의 생산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야, 이거 정말 지진. 이거 전상 정말 초반이 아 이거 네. 기회를 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갔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건 확장 아 물론 뭐 그 다음에도 확장도 좋은 선택이죠.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도 전상 선수가 좋은 자리를 잡았지만 뭐 진짜 도적이 워낙에 생산력이 좋고 그 예, 들이대는 기세가 강하니까 결과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그 전상 선수가 빨빠르게 더 치고 올라가서 더 강하게 조였으면 하는 이런 그 아쉬움 좀 들고요. 아, 그 티셔츠 그거 성과 없이 끝났을 때는 정말 전상 선수가 좋았는데 예, 네. 도저히 정말 이거는 상식을 허물어요, 상식을. 예. 도재혁이 10만이 정말 도재혁이 아닙니다.
싸울 때 힘을 잘 그렇죠. 써요. 네, 가장 프로토스다운 프로토스. 초반에 빌드가 치고 들어가더라도 시간을 줬을 때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네. 정말 진짜 배수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을 100% 활용하는 방법은 100% 힘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눠서 분산시키면 다들 빨리 양자분을 들고 그 다음에 한 방광. 전상욱의 그 노력비도 결국은 조재욱의 운영에 말리고 맙니다. 네, 패했습니다만은. 또 후배가 이겼으니까 팬들께 미소로 박파윤 선수하고 선수. 자, 서너배 간의 대결 조재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